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미국 주식 강하게 끝났거든요. 어제 반등했죠. 네.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바이백과 배당의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원래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기사가 나오면 상당히 호재로 인식하다 보니까 어제는 올라갔고요. 근데 문제는 오늘이죠. 네. 이틀 연속 올라가야 되는데 아 글쎄요. 오늘은 뭐 오늘 아시아 증시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물론 이제 뭐 아시아 증시를 따라가겠습니까? 많은 하여간 조금 안 좋았습니다. 신경도 잘 안 쓰긴 하더라고요. 예. 일단 오늘은 뭐 그냥 살짝 올라가는 걸 기원해 보는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준비된 내용 몇 가지 좀 보시면서 한번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이따 발표가 됐나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33만 2천 명이 나와주면서 물론 이제 팬데믹 이후에 낮은 수치는 맞습니다만 원래 예상이 31만 8천 건 그랬거든요. 조금 더 나오는 예, 그렇게 좀 나오는. 기대에 못 미쳤네요. 예, 예. 아직은. 그래서 예. 실업자가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이제 뭐 매주 나오는 거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간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조금 더 떨어져갖고 2자를 보면 어떨까 했는데 약간의 다시 33만 2천 건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표는 일단은 좀 못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페이스북보다 많이 매수한 이 종목의 공매도 보고서가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매수했다 했습니까? 예, 국내에서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자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28위에 올라온 종목. 28위요? 28위. 오. 페이스북 29위입니다. 페이스북 잘 안 사시네요. 페이스북 잘 안 사시네요. 그렇게요. 페이스북보다 더 많이 샀던 종목인데 이게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주가 충격적이겠는데요.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느낌이 나지 어떤 종목인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아, 저 잘 모르겠습니다. 28위라 그러면 감이 없는데. 네. 아, 그러니까 공매도 보고서라고 하면 대충 이제 어떤 유형의 주식? 아, 그렇죠. 그건 알죠. 예, 힌덴버그 공매도 주도 예. 보고서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중국의 규제 속에서 하락 중인 종목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중국 주식을 이렇게 썩 내키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미국 주식 많이 하시죠, 더. 제가 뭐 미국 주식 미치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제가 또 원래 그 중국 주식이 미치다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 중국 주식이 미치다, 유럽 주식이 미치다 다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다 시리즈로 있었죠. 근데 이제 중국 주식이 미치다도 있었어요? 있었죠. 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을 판단할 때 이거 당국이 규제하면 어떡하지라는 거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살 수 있습니까? 투자 가능한가요 그게? 어렵죠. 어렵잖아요. 예측 범위를 넘어서죠. 당국의 예. 규제라는 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 어떤 사이즈가 네. 나올지 모르고 어떤 피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데 이 기업은 정말 제가 보기 안타까운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너무 좋아요. 실적도 좋고. 근데 규제가 단 한 가지 단점이 규제입니다. 규제. 아, 중국 규제에 네. 뭔가 얽혔나 네. 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 아마 알리바바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알리바바는 아니고 다른 종목이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11개 업종에서 한 개에 빠져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제는 셌죠. 근데 이제 유틸리티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 시장 분위기는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산업재, 소재, 금융. 이 경기 민감주거든요. 경기 그러네요. 민감주가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에너지가 무려 3.82%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일단은 뭐 유가도 72달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100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네. 어쨌거나 유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에너지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유틸리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바이오 폴리머 제조 업체 다니머 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니머 사이언티픽. 오. 이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약 78%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이게 바로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매수한 종목 28위에 랭크되어 있는 오늘자. 아니 우리나라 분들은 네, 네.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길래 바이오 폴리머 제조 업체 다니머 사이언티픽. 사이언티픽에 예. 페이스북보다 이걸 많이 사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페이스북이 바로 29위, 이게 예. 28위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걸 판단하십니까? 슈카님 많은 종목을 다뤄보시고 보시고 예, 예, 예. 또 주제로 삼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많죠. 예, 예.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형태를 공매도 때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 정보를 어디서 취득하고? 저도 그건 항상 신기합니다. 제가 저희는 뭐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이걸 제가 찾아봤더니 놀랍더라고요. 이제 주로 작은 커뮤니티, 뭐 작은
뭐랄까 블로그 리딩방 뭐, 아 그런 거 약간 그런 그런 식의 리딩방 너무 예. 아니 아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예. 네, 그런 거에서 보통 이제 언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순수하게 약간의 좀 뭔가 좀 그 먼 미래 아주 먼 미래에 올 만한 걸 미리 땡겨온 듯한 그러니까 시점은 없고 그래서 뭔가 될 것 같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고 있는 PHA라고 하는 그 썩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섞어서 보통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플라스틱은 안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이건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들어보면 정말 도움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나왔던 보고서가 현재 계약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짜 계약이다. 이건 없는 계약이다. 예. 딱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 니콜라 패턴 정말 똑같네요. 그다음에 기술력도 이거 뻥이다. 네. 이런 건데 이미 5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기술력이 뻥이고 이게 다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일단은 뭐 지금 그거에 대한 공모에서 보고서 나왔고 이번에 두 번째가 나온 건데요. 머디 워터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게 리서치 회사인데 머디 워터스가 뭡니까? 흙탕물 아닌가? 진흙탕?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이 진짜 네, 네. 야, 이거 보면서 야, 진짜. 회사 이름을 진흙탕이라고 짓는 예. 참 빠꾸 없는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거 그냥 제가 찾아봤더니 이 회사 진흙탕 흙탕물을 표현한 게 뭐냐면 흙탕물 속에서 진주를 꺼내는 뭔가 이제 이 막 보통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안 좋은 기업들만 뭐 막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들은 진주가 뭐냐면 수익을 올리겠다. 이거 반드시 기업 빠뜨려 갖고 올리겠다 이런 내용을 품고 있는 예, 그런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뜻 아닐까요? 그건 아닌 걸로. 진흙탕 싸움을 하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흙탕이 어떻게 사람을 진흙탕으로 지을까? 네. 주식회사 진흙탕입니다. 주식회사 진흙탕. 네. 한번 해보자. 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 발표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5월에 나왔고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이번엔 물론 기술력이 아니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면서 지금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스펙으로 들어온 종목이에요. 스펙. 네. 스펙 지금 위험 지금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다. 스펙 쪽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펙 ETF에 있는 90% 기업들이 거의 신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공매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네. 벌써 오늘 얘기하면 한 200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기업의 정상적인 급등의 모습은 네. 흑자 전환 시에 나옵니다. 흑자 전환 시. 예. 말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떤 그렇죠. 뭐 네. 어떤 꿈과 희망도 필요 없고 뭐 기대감 필요 없습니다. 기술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 그다음에 또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냐? 프리캐시 플로 같은 것들이 뭔가 플러스가 되는 모습이 들어오면 돈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이 기업을 분석한 결과는 한 2, 3년 동안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내용은 좋지만 예, 실제 결과물이 없는 모습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하라고 좀 조언드립니다. 바이오폴리머라는 게 현실화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실제로 수익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의 특성상 뭐 그렇게 막 치고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봤어요. 이 해당 그러니까 보통 네이버에 치면 네네네. 이 기업에 올려 있는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이거 사야겠다. 이 훌륭한 기술력, 그 다음에 친환경. 예. 최근에 그 트렌드가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딱 사고 싶은데 그것만 보면. 근데 거기에는 어디에도 실적이 좋아진다. 실적이 흑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숫자로는. 예, 숫자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드려보고요. 그 스펙 ETF 봤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스펙 ETF가 고점을 찍고 바닥에 지금 와 있는 그런 모습. 35%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스펙이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야, 스펙 붐이 분대라고 얘기했던 네, 그렇죠. 때가 엊그제였는데 지금은 예. 붐은커녕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펙이 들어온 종목이 거의 없는 상황. 이게 올해 상반기 고점을 찍은 모습이고요. 이게 네. 지금 스펙이 들어오는 IPO 현황이거든요. 지금 아예 없습니다. 씨가 말라 있습니다. 씨가 말르는 바람에 너무 무리해서 기술력이 안 돼 그렇죠. 아직 준비 안 된 그렇죠. 기업들을 그렇죠. 올려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스펙이 많이 들어온 다음에 사실 이제 하나를 잡아서 뭔가 M&A를 통해서 이제 그 IPO가 되는 건데 그 너무 이렇게 당장 이익보다는 뭐 아주 좋은 청사진 꿈과 희망이 너무 거의 몰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어쨌거나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거의 신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펙 ETF가 저점이라고 그러면
개별 종목은 어떻겠습니까? 개별 종목이 90% 이상이 다 굉장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펙에 대한 좀 주의를. 90%가 예. 저점이다. 예. 여기 포함되어 있는 ETF 포함되어 있는 종목의 90%가 신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 그 그나마 좀 올라가는 종목, 잠깐 올라가는 그런 뜻 비슷한 종목들이 한 10개나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스펙 전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니까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모더나 추가 접종에 대한 그 어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스스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스스로. 모더나가. 셀프 공개. 예. 했는데 약간 좀 이게 좀 셀프니까 약간 제가 보기 객관적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접종한 분들 14,000명 중에서 돌파 감염이 162명이다. 여기 영어로 나온 거 제가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돌파 감염이 88명이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마시신 분들은 덜 나오는 거예요. 반 줄은 거죠. 그쵸? 162대 88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여름에 맞으신 분들. 이거는 올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방 최근에 마신 분들은 감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빨리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것치고는 네. 과거에 맞은 분들도 14,000명 중에 돌파 감염이 불과 160명밖에 안 되니까 됩니다. 예, 안 됩니다. 훌륭한 효과네요. 훌륭한 사실. 효과죠. 근데 예. 이들은 이제 더욱 훌륭한 효과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네. 부끄럽지만 자랑하면서 주가 좀 올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제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WHO에서 지금 이제 연구위원께서 지금 우리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꼭 맞아야 되는 건가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FDA 쪽에서도 지금 이제 그 추가 접종에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모더나 같은 경우 맞자고 하지만 정부는 좀 아닌 걸로 좀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이 9월 20일 날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 수지가 있고 또 많은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제가 보기에 모더나가 순조롭게 3차 접종에 투입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확신을 갖지 마시고 보시면 좋은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차 접종은 물건 나왔다 하지만 매년 맞아야 되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관심을 놓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렇게 뭐 아주 좋은 기사가 아니니까 네.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 8개월 동안 지난 8개월이죠. 여름에 맞으신 분들은 보신 것처럼 봄에 맞으신 분들은 지금 88명이 감염됐고요. 6명이 중증 질환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13개월 전 맞으신 분이죠. 162명이 감염이 됐고 13명이 중증을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이제 뭐 적은 큰 숫자는 아니지만 최근에 맞으면 좀 더 적게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백신을 맞아 보니까 네. 그것도 좀 나중에 필요하고 예, 이제 맞습니다. 드디어 40대도 순서가 와서 1차입니까? 전 1차입니다. 1차군요. 그럼 뭐 조금 덜 아프게 백신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독감 백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독감 백신보다 훨씬 세던데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축하님이. 그럼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래서 좀 근데 이제 1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차가 상당히 뭐 벌써 아주, 예, 아주 뭐 힘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마 휴가를 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2차는 더 힘듭니까? 네. 근데 뭐 그 백신이라는 게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맞는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독감 백신 맞았을 때는 뭐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백신은 저는 세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코로나 검진하잖아요. 네. 검진하느니 주사 맞는 게 낫다. 하긴 코에 넣는 것보다는 뒤로 그렇죠. 막 나오는 여기 툭 예.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정말 세게 넣으시더라고요. 예. 코에 넣는 거. 엄청 세게 넣으시고 예. 힘들었습니다. 전 뒤로 나오는 이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뒤통수로 나온다고요? 빠져나오는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예.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사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지만 어떤 한 분의 얘기를 들어서 어떤 표현을 들지 않는데 이분의 그 호세 비날 분인데 이분이 사실 굉장히 저명한 분이에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점잖게 생기셨고 스페인 분인데 이분이 스탠다드 차타드의 회장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원래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는 분인데 이번에 CNBC하고의 인터뷰를 가는 과정에서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원천이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약간의 지금 규제 속에서 뭔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쭉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이제 여기에 넘어갔어요. 진짜 맞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면 기회의 원천인데 어떤 게 원천일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때 끝까지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냥 원천이 있다라고 끝낸 거예요. 그렇죠. 종목은 항상 얘기 안 하시죠. 예, 안 하죠. 예. 또 컴플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회장인데. 그렇죠. 잘못 얘기했다가 네, 그렇죠. 뭐 SC가 뒤에서 많이 샀다더라 그렇죠. 뭐 이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호세미날 이분이 하고 나간 다음에 제가 찾은 겁니다. 이 커밋일 수 없다. 네. 진짜 이런 기회 원천이니까 찾아봤더니 한 종목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네.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안타까운 기업.
어허. 바로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기억. 텐센트 뮤직입니다. 텐센트 뮤직이요? 네. 텐센트 뮤직. 먼저 차트부터 보실 건데요. 고점 대비 75%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네, 네. 정말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죠. 네. 거의 뭐 수직 강하는 그런 모습. 이게 최근의 모습입니다. 와, 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텐센트 뮤직이 8억 명의 활성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음악을 듣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 2분기 실적이 지난 8월에 나온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 26.4%의 매출 증가율. 그다음에 EPS가 8센트로 이미 흑자 전환한 기업입니다. 돈도 네, 벌고 있는 기업이죠. 돈도 벌고. 예, 그다음에 좋고. 이번에 사용자 예상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좋았어요. 3박자 맞은 거죠. 근데 중국 규제가 아니면 사실 목표 주가가 14달러가 합당하다고 월가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근데 지금 7달러거든요. 저 고점은 30달러네요. 네. 고점 30달러고. 예. 어쨌거나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제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지금 규제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봤더니 억만장자, 돈 많으신 분들 혹은 뭐 대형 테크 회사 그다음에 뭐 게임, 인터넷 중독 뭐 이런 거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 사교육 네. 업체. 음악이 왜 규제가 될까? 음악은 음악 규제하죠. 아니, 음악이라는 게 네. 사람의 영혼을 씻어 주는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소재 아닙니까? 정말 예, 예. 영혼만 달래주면 되는데 예. 그 정부에 대한 원한을 달래준다든지 뭐 예전에 저희 뭐 개인 방송도 얘기했지만 뭐 고래 사냥 고래 잡으러 가자고 노래 불렀다가 그 금지곡 됐지 않습니까? 예, 고래가 그렇죠. 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따지면서 예. 뭐 그럴 수도 있긴 예, 하겠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예.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알리바바를 빼면 제가 보기 시장 가장 좋은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깨끗하고 솔직히 네. 이제. 텐센트 뮤직이니까 텐센트 계열이니까 사실 뭐 어떤 사기를 치거나 이럴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 조건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죠. 음악에 대한 규제가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회계가 정상이라면 아, 이 회계에도 예, 예. 분식 그것만 그것만 아니라고 그러면 정말 저는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루에 1시간 이상 음악을 듣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예, 나오지 그렇죠. 않으면 아니 게임은 그렇게 하지만 음악은 클래식을 듣거나 아니면 뭐 음악으로 사창체를 치유하는 분도 있고 중국 공산당의 선정가를 50% 이상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아니 진짜 저는 농담을 할 때 이거 사실 네네. 음악은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그게 규제할 필요가 그러니까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진짜 그 규제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이게 뭐 아마 음악 가사나 아, 뭐 가사 가사에 아, 대해서 뭐 중국 공산당의 반대편에 있는 가사들 반대편에 있거나 아. 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 뭐 지나치게 사랑 타령을 아, 한다거나 또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몰랐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졌다고 네.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적을 점검해 볼 건데요. 보신 것처럼 EPS 보십시오. 쭉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 매출 쭉쭉 올라오는 모습. 솔직히 제가 이거 보고 야 이런 기업이 7달러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게 굉장히 양심적인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보통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막 끌어가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도 다 발행해서 돈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지금 주식이 발행수가 똑같습니다. 증자도 안 해요. 그냥, 네. 그냥 갖고 돈을 버니까 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월가의 평균 의견인데 4명이 바이 의견, 6명이 홀드. 단 한 명만 셀입니다. 근데 그분도 5달러예요. 목표 주가. 그러니까 7달러면 거의 온 거 아닙니까? 네. 위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평균 목표 주가가 13.81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 이거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좋은데 뭔가 이건 너무 안타깝다. 이 기업 정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까 다시 갑자기 우리 슈카님의 어떤 뭐 검열 가서 검열하니까 하필 중국 기업이고 하필 또 중국 기업의 규제 칼날 아래 있어서 지금 제대로 된 평가를 뭐 많은 기업들이 못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적까지 받쳐주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네, 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런 그 실적이 좋은 기업 투자자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저한테 누가 가져올까 봐 겁납니다. 이거 왜 안 되냐 이건 말할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 규제라고 하겠지만 네. 저는 음악은 규제의 대상이나 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다시 음악은 규제에 대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규제할 수 있죠. 제가 저희 옛날 군사정권 시대 음악 규제한 거 생각해보면 예, 가능성이 예.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아, 그럼에도 좀 안타깝긴 예, 합니다. 안타깝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6, 7억 명, 8억 명의 음악을 듣고 있다고 그러면 이미 다 판이 짜여져 있는 거고 사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게임이나 이런 걸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 대부분 다. 근데 뭐 음악을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걸 한번 자막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님의 의견이니까. 아니. 저희 선풀하고 의견 상관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음악도 규제 대상이다.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가능성 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자 이제 그 메타버스 ETF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인데 네. 우리 아마 슈카님이 저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메타버스의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까, 높지 않을까,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지식이 예. 없고요. 잘 예, 모르고. 저거요? 근데 이제 예. 메타버스가 상당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매튜 벨이라는 분, 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이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때 상당히 공신했던 분이에요. 물론 이 메타버스 ETF의 직원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네. 사실 메타버스 ETF에서 극찬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운용 자산 1억 달러인데 6개월에는 10억 달러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커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 3년이 지나게 되면 제2의 아크가 될 것이다. 캐시우드 님의 아크 있지 않습니까? 네. 아크 인베스트. 예, 히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앞으로 4년 뒤에는 유사 ETF가 100개가 넘을 것이다. 근데 이게 원조다. 메타니까. 심볼이 메타입니다. 메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2년 뒤 저는 2년 뒤가 아니고 지금부터도 핵심 테마다 메타버스가 그런데 어찌 안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네. 메타버스 ETF니까 사면 좋은데요. 제가 저도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 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 뭐 노블록스, 네. 뭐 유니티, 그다음에 게임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큰 기업도 많이 관여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예. 있고 흔히 얘기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또 같이 웃기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 ETF의 종목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1등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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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웃으시죠? 예, 엔비디아하고 전혀 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갑자기 예, 장 본부장님 생각이 나서. 저희 뭐 예. 어떤 뭐 여기 좋아했다. 본부장님 만드셨나 이런 생각 잠깐 들고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4.91로 굉장히 높은 비중 차지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 옴니버스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상현실의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밑에 나오는 것처럼 뭐 노블록스니 유니티 있지만 그런 것보다 큰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가 잘 간다 하는 것들은 그런 큰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3위가 노블록스고요. 4위가 텐센트, 그다음에 5위가 유니티, 그다음에 그다음이 TSMC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그다음에 아마존. 오토데스크가 이게 오토캐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퀄컴, C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굴지의 기업이 들어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메타버스 ETF 될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혹시 없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바로 여기서 뭐 개별 종목 로블록스나 유니티 사시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내용이 하나 말씀드린 건데요. 그 혹시 인건비 요즘에 올라간다는 소식 들으신 거 있습니까? 뭐 웨이지 상승 뭐 이런 예, 거 계속 올라가는 예, 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리 그 슈카님도 뭐 연봉을 어디서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안 주시더라고요. 무료로 대표, 지금 여기서. 대표님인데. 그런데 최근에 급여를 막 올려주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예. 어제는 제가 급여 인상이 덜 피해가 적은 기업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기업들이 급여가 올라가도 실제 매출에 폄훼가 적다라고 네네. 했는데 오늘은요. 임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제가 한번 나열을 하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제 장 출발 상황이 되었고 하다가 끊길 것 같아서. 한 30초 남았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네. 골 장 상황을 보고 네.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미리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한 15초 남았지만. 예, 이게 정확한 시기입니까? 조금 빠릅니다. 여기는 15초. 일부러 빠르게 해놓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를 채라고. 막 뭐라고 했더니 원래 이제 이게 가려졌어요. 예, 예. 조명에. 근데 딱 열어놓으셔서 딱 잘 보입니다. 잠깐 예, 출발 상황을 좀 보고 네, 다시 오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9월 16일이죠. 예, 9월 16일 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내일은 이제 하루만 있으면 즐거운 또 명절인데. 네, 연휴죠. 슈카, 예, 슈카님은 내일 안 나오신다는 걸로 이렇게 내일이요?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예. 저 내일 하는데. 저 안 나오 됩니까? 네, 안 나오시는 걸로. 어? 박정희 교수님 나오신다 하던데요. 아, 정말요? 예. 아, 두 분이 같이 나오시는 게 아닌데요? 예. 넘어갑니다. 예.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예. 오늘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반가운 예.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아닐 것 같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S&P 500이 0.09%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다우가 상승인데 조금 올라갑니다. 0.11%. 나스닥은 예, 지금 지수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나스닥은 0.31%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늘은 혼재 양상을 좀 보여줍니다. 일단 뭐 충격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뭐 충격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조금의 뭐 그것도 없네요. 반영조차 안 해주는 뭐, 그런 거는 뭐 예,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센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혼조 양상이니까 혼조 양상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바로 한번 실시간 맵을 보고 마주 본 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빠지는 모습 보니까 빅테크가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색깔들이 좀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 쪽이 특히 좀 우중충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뭐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네, 엔비디아도 빠지고 있고 다 빠지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또
구글, 페이스북,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 아마존도 빠지고 있고 옆에 있는 테슬라까지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나마 오늘은 예, 금융이 강하네요. 강세를 보여줍니다. 네. 1.34% 뭐 1.36%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의외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홍주 양상이니까 예,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여행 관련주가 포함된 것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좀 최근에 뭐 카지노, 크루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특히 이제 카지노 업체가 규제 때문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좀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고요. 간략하게 기사를 좀 보고 아까 보다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네, 기사 보여주시죠. 네, 보겠습니다. 비욘드미트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욘드미트. 비욘드미트가 현재 2.4%가 빠진다고 그러는데 비욘드미트 아니야. 슈카님이 아니셨죠? 옛날에 박종일 씨만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본 분은 제가 먹어봤습니다. 안 먹는다. 그 의견을 말씀하신 분입니까? 저요? 예, 네, 안 먹는다. 아니요, 먹을 것 같은데 네. 제 입맛은 아니었다. 예, 네, 그렇죠. 정도. 지금 이제 비욘드미트가 최근에 지금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재구매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나는 비건이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분은 먹는데 그냥 재미사 비건 아니시잖아요. 저는 이제 모 프로그램에서 그 비건이신 분이 저희를 위해 해주셔서 체험 그런 예, 체험 하신 체험처럼 먹어봤었죠. 네. 그때 그래서 뱉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무슨 아닙니다. 아니에요.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네. 그때 나왔던 말이 이 재료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맛있게 만들면 정말 맛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쓰고 그냥 막 먹으니까 그럴 때는 좀 먹기 쉽지 않겠다 이런 정도였죠. 네. 예. 저는 뱉었습니다. 아, 뱉으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었는데. 아니 저는 이제 너무 맛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약간의 화학 물질을 입에 넣은 것 같은 예, 그런 예. 뭐 어떤 뜻인지 아직 알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중국에 가서 정통 중국 요리를 먹었을 때 정말 비주얼이 너무 좋았고 너무 예쁘고 우와 이렇게 엄청난 음식이 하고 맛을 봤는데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었지? 그 제가 또 직접 구웠거든요 후라이팬에. 예. 좀 고기 냄새를 상상했죠. 네. 냄새가 그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였습니까? 그래서 아닌데. 안 먹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비욘드 미트라든지 펠로톤 준비도 같은 것들이 팬데믹 때 좀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윈조트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센즈 같은 것들 그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마카오 쪽에 있는 카지노 기업들이 마카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1999년에 중국에 이양된 다음에 지금 그 도박 카지노법을 그 지금 이제 다시 갱신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내년에 갱신입니다. 네. 1999년에 이제 이양이 됐고 내년에 갱신되면서 사실 이 미국에 들어 한국에 저 마카오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네. 어떤 규제를 가하려 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 3일째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대략 봤더니 갱신이 될까요? 지금 미중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겁니다. 그다음에 봤더니 된다 그래도 상대 감독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카지노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주가 미리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예. JP홍어체스가 그에 따라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견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중립 아니면 매도거든요. 주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그러겠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뱅크 아메리카가요. 도어데시에 대해서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도어데시 하면 아시겠지만 뭐 딜리버리 업체인데 배달의 민족. 예, 예. 우버 이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메이트가 있고 도어데시가 있고 각 자기의 그 미국 큰 땅덩어리에 자기만의 구역이 다 있습니다. 구역이 딜리버리 업체가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어오는 구조인데 하여간 지금 뱅크 아메리카는 잘 된다고 하면서 목표를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주가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피스커라는 전기차 제조 업체가 있어요. 네.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뱅크 아메리카가 다운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이죠. 로즈타운 모터스라는 또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기차는 되게 많아요. 기업들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만드는 그런 네, 방법들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핸드폰 조립하는 것처럼. 네, 그 조립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의 어떤 심화 과정이 있다 하면서 일단 지금의 어떤 이런 기업들의 문제는 약간 이익이 만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하면서 지금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피스커 보유하신 분들, 그 다음에 로드타운 모터스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 알리바바, 진동닷컴, 핀띠오띠오 역시 중국의 어떤 그런 이제 공포,
규제에 대한 네. 공포가 나와주면서 아니 뭐 나오면 규제 때문에 빠지거나 그쵸. 안 나온다는 공포 때문에 빠지고 네.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맨날 공포 아니면 네. 빠지고 이래도 빠지고 저래도 빠지고, 네. 빠지고 빠지는 예.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모든 기업들이 이제 1% 이상 빠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까지 봤고요. 아까 마저 기사를 마저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저 자료도 자료다 올려주시잖아요. 저는 올릴 데가 없습니다. 제 자료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로 해서 이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안 보이는 걸 띄워줄 때 전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왜 이거 어떻게 할 수 네. 없이 저희가 뭐 페이지 2에 뭐 자료실에 좀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희 그 예. 제가 올릴 데가 없어갖고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카페에다 올렸거든요. 제 자료를. 예. 미국집 미치다 카페 필요하시면 네. 거기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깨알 보셨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홍보한 미국집 미치다 워낙 알려진 건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예. 그 임금 상승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건데 네. 이게 숫자 커지면 상당히 실적 훼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볼 건데요. 예. 예. 트위터가 나오는데 트위터가 약 매출에 22%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신기하네요. 트위터는 예. 직원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영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반면에 페이스북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임금을 좀 많이 줬나? 아니면 그 매출 대비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뭐 슈카님처럼 본인 독자적으로 독보를 다 가져가는 거죠. 무슨 내가 말씀이십니까? 오해하시잖아요.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떠한 기업들은 동종 업종인데 어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비싸. 그러게요. 트위터는 좀 높다. 큰 거.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렉트로 아치가 여기 보시면 쭉 있는데요. 18%가 나오겠다. 이것도 EA. 게임에서 지금 좀 많이 나온 EA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힐튼 호텔이 71%까지 거의 인건비가 실적에 70% 잡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 아니 어떻게 메리어트는 33%인데 네. 힐튼은 71%면 네. 직원을 두 배로 더 썼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아마도 임금을 많이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급작스럽게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하여간 뭐 이거 분석이 없으니까 그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든 레스토랑도 3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펩시콜라가 18% 예, 지금 나와줍니다. 그래서 뭐 펩시콜라도 워낙 글로벌 기업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또 타이슨푸드가 이제 육가공 업체거든요. 네. 약간 한국으로 치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림? 그쵸. 이런 건데 예, 예. 11%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에 저 기업 봤을 때 이름 때문에 네, 타이슨 푸드 그래서 마이크 타슨하고 예, 뭐, 그 상관 있나 생각했더니 네.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전 상관이 없는 타이슨이 좀 많이 이렇게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네. 그다음 슐럼버거라고 하는 또 그 원유 업체죠. 또 23%가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여기서는 더 이상 웰스파고 은행주인데요. 은행주가 상당히 인건비가 높은 산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직원들 다 나가 있고 네. 영업 활동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급여가 올라가봤자 매출의 약 27%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두 페이지까지 보시고 끝낼 거니까요. 그다음에 다비타 업체가 다비타는 뭐냐면 이게 그 신장 투석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다비타. 네. 버핏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업체인데 이것도 약 37%니까 이것도 역시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네요. 네. 그리고 넘어가고요. HCA라고 하는 요건 이제 민영 건강보험 기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26%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엔 기술주로 볼 건데요. IT 업종 서비스 나오라고 하는 클라우드 업체가 이 업체 아니 클라우드 업체가 47%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좀 이상한 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포티넷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38%. 네. 그다음에 넵 앱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도 33%.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오토데스크 36%.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만 더 고민하시고 사보자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재까지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인터내셔널 페이퍼가 종이 만드는 기업인데요. 역시 네. 21%까지 차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임금이 올라와도 매출에 차지하는 그런 저해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어제는 이제 10% 미만의 기업 봤거든요. 오늘은 보통 20, 30% 이상 되는 기업이니까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약간 매출에 훼손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서 봐야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예, 아까 얘기했던 데 올려놓을 거니까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예, 예, 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마저 오늘 좀 맵을 좀 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비슷하네요. 조금 이제 조금 시간을 했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좀 진하게 더 바뀌는 거는 여기 있는 금융주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더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제 하루 좀 약한데 하여간 오늘은 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혼조 양상인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다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S&P 500이 0.09%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는 0.16% 플러스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술주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나스닥이 0.32%로 조금 하락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의 약보합 정도. 약보합 예. 정도이기 때문에 예, 뭐 이거는 예. 혼조세. 장중에 또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럼요. 폭이니까. 그런데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글로벌 시장이 좀 안 좋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네. 영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아무래도 뭐 물론 독불 장군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체 글로벌 시장을 뭐 미국 시장도 안 보진 않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영향을 받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많이 물어본 질문 하나 있거든요. 그 가장 악재 막 굉장히 주가를 떨어뜨리면 악재가 있냐고 저한테 여쭤보고 많이 여쭤봅니다. 저한테 네. 그래서 뭐 하반기에 뭐가 어떤 악재가 있을 것 같냐 물어보는데 저는 아주 큰 악재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쵸. 찾아봐도 뭐 테이퍼는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테이퍼는 우리가 이미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별로 네. 아닌 것 같고요. 굳이 찾자면 올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이 올라온 게 가장 큰 악재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자체에 돌발 악재는 없으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옆으로 좀 많이 기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기 때문에 거기 맞춰갖고 투자하시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마음 급할 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삼프로TV 글로벌 라이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 강구영 선임 매니저님과 이제 중국 시장, 특히 헝다의 흔들림 그리고 원자재에 대해서 중국의 차관이 가격이 너무 높지 않냐 이 한마디를 해서 원자재 기업들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이 나오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또 중국 헝다를 포함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 나서려는 이 민영기업들을 국유화시키는 어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역사를 봤을 때 민영기업의 역할을 정부가 이 국유화를 해서 대체할 수 있을지는 뭐 저로서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 뭐 중국 정부가 이렇게 뭐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 미국 주식의 비자 장우석 본부장님은 안타까운 주식 그나마 꼽자면은 중국에서 이제 텐센트 뮤직 꼽아주셨고 투자하기 좀 미래를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만약에 메타버스에 관심 있으시면은 ETF 쪽을 바라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아, 광고 하나 있군요. 어딨죠? 여기 있다. 오늘은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광고냐면 자, 위원추라고 합니다.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주린이 탈출 콘텐츠에 출연해 주실 주린이를 모집합니다. 모집 요건은 3프로와 3프로TV의 출연진들에게 주식 기초 교육을 받고 싶은 주린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촬영 날짜는 9월 23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7시, 9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7시 두 번에 걸쳐 촬영을 한다고 하고요. 두 번에 왠지 저랑 하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몰라서 촬영 장소는 이제 신대방 삼거리에 3프로TV 전용 스튜디오에서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평소 3프로TV 컨텐츠에 출연하고 싶었던 구독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왠지 제 얘기 같기도 하고 갑자기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3프로TV 컨텐츠에 출연하고 싶거나 와서 얘기를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훌륭한 그런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오셔서 아마 기초 강의를 해주실 걸로 제가 들었는데 와줘서 듣고 싶으신 분은 신청을 하시면은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밤 좋은 밤 되시고 오늘 내일은 특히 더욱더 뜨거운 하루가 되기를 하루가 끝나면은 연휴지 않습니까? 마지막 금요일 화이팅하고 힘내시기를 같이 기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